인공지능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학적 감수성의 개발을 도와주는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낭독을 통해서 감상부터 해보시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 웃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 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시는 1926년 천도교 기간지였던 개벽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는 저항시의 횃불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이상화의 호는 상화이거든요. 상화, 이상화. 호는 이름의 한자와는 다릅니다.
숭상할 상자 불화자입니다. 자, 이 시를 보면 거의 호가 생각나는군요. 불꽃 같은 저항 정신을 숭상하다 할 때 상화입니다. 상화 이상화 선생의 빼앗긴다래도 보면 오는가. 그동안 담론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다래도 보면 오는가. 나는 온몸에 해사를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온기를 따라 꿈속을 가듯 걸음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가치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 자, 여기에서 내가 끌었느냐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하늘과 들입니다. 자,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들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부르더냐? 누가 할 때 이 누구는 특정하지 않은 표현이죠. 누구겠습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 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한 년을 넘어가서 또 봅시다. 네, 제5연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삼땅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예, 보리밭이 나옵니다.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 자, 이것은 봄을 재촉하는 비입니다. 좋은 비죠. 아,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 한 분 계셨죠. 두보라고. 두보의 그 최고 절창 중에서 하나인 충야희우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예, 그가 타간 땅인 금관성에 머물 때, 금관성 지금의 성도입니다. 예, 금관성에서 머물 때 거기서 매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시 중에 한 편이 춘야희우인데요. 봄춘자, 밤야자, 기쁠희자, 비우자. 자, 봄밤의 좋은 비란 뜻입니다. 예, 좋은 비란 말은 반가운 비라는 뜻이 되겠죠. 아주 이 시가 좋은데요. 자, 이 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인데요. 한중 합작 영화이죠. 우리나라 배우 정우성이가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두보이 시 춘야희우와 영화 호우 시절에 관해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는 고운비가 바로 두보가 말한 춘야희우, 봄밤에 내리는 반가운 비입니다. 그리고 너는 삼땅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이때 너가 보리밭이 되겠습니다. 자, 보리밭은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삼땅 같은 머리를 감다 하니까 옛날 전통 여성의 머리카락 모습을 가지런한 모습을 흔히 비유하는 표현이 삼땅 같은 삼의 단 같은 삼땅 같은 머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성으로 퍼스니피케이션 즉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밭이 그러니까 내 머리조차 이때는 내 머리카락 혹은 내 머리 자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아, 흔히 이걸 두고 감정이입이란 말을 하다가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 중에 empathy가 있고 sympathy가 있습니다.
자, 퍼시는 고대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삼는데요. 파토스, 즉 감정, 느낌을 뜻합니다. 자, M은 여기에 접두어 M은 영어의 전치사 into에 해당하고 심은 with에 해당합니다. 자, 원래 심은 syn, 그리스어에서는 n인데요. m으로 바뀝니다. 왜? 뒤에 나오는 p라고 하는 자음 때문에 자음 동화가 된 것이죠. 자, 심퍼시. 느낌을 함께하면 심퍼시가 되고, 포니가 소리인데요. 소리를 함께하면 심포니가 되죠. 자, 엠퍼시는 feel into 하다. 몰입입니다. 몰입. 심퍼시는 feel with 하다. 교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술 이론에서는 이렇게 엠퍼시를 몰입, 심퍼시를 교감이라고 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는 엠퍼시를 공감이라 하고 심퍼시는 동정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말이죠. 자, 시적 화자인 나와 보리밭과 지금 교감하고 있지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고 단순히 feel with 하다, 자, 교감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자, 깝치다 하는 말은 경상도 방언입니다. 뭐 재촉하다, 까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친숙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게 최고의 그 이 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자, 이 맨드라미 들막꽃. 맨드라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맨드라미가 아닙니다. 여름꽃 맨드라미가 아니고요. 자, 들막꽃을 들에 핀 막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들에 핀 매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매꽃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지천으로 피던 여름꽃입니다. 여름꽃의 상징이라고 하겠죠. 자, 이 매꽃은 나팔꽃과 비슷한 아주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맨드라미든 들판의 매꽃이든 다 7, 8월 여름에 피는 꽃이니까 지금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인 이런 본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맨드라미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들판에 핀 막꽃이나 맥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도 그동안 별로 안에 그저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맨드라미가 뭔가? 저희 저서 불꽃 같은 서정시에도 자상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맨드라미는 민들레의 지역적 변이형이다. 민들레의 지역적 변이형이 한 20여 가지 됩니다. 맨들레, 멈들레, 문들레, 머슴들레, 모슴둘레, 민들레리, 또 민들레미. 이 민들레미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맨드라미입니다. 양산지역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화는 대구분이거든요. 양산하고 비교적 같은 경상도이지만 비교적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왜 자기 고향의 사투리인 신냉이 둥글레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맨드라미로 쓰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화는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 무렵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으로. 그때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손필연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고향은 김해입니다. 자, 김해와 양산은 인근 마을이죠. 낙동강을 사이에 둔 인근 마을인데 이 어디까지나 제 짐작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여자친구 손필연에게 들었던 말이 아니겠느냐.
민들레를 예 상화야 우리 고장에서는 민들레를 맨드람이라고 한다 이런 말 정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상화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이 말이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제 나름대로의 추론이요 짐작이다. 자 이상화 집안은 대구 지방에서 최고의 명문가였어요. 이상화의 아버지는 사형제를 남기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사형제가 다 유명하죠. 이상정,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이상정 장군, 전서도 남겼어요. 둘째가 시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화. 셋째가 가장 유명합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대 교수로서, 학자로서, 또 아주 국제적인 명성이 높은 스포츠 행정가로서 유명한 이상백 선생. 막내는 이름 잘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만 수렵가 즉 사냥꾼으로 유명했다 합니다. 사형제가 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형제가 큰아버지 밑에서 큰아버지의 엄명을 들어가면서 살아갔는데요. 큰아버지가 아주 완고하고 아주 엄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가 공주에 있는 충남 공주에 있는 서씨 집안의 규수와 결혼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상화는 손필은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헤어지지 않고 몰래 불륜의 관계도 맺었습니다. 이 불륜의 여인 손필은이 바로 나의 침실로에 나오는 마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랑에 실패한 여자친구 손필은은 자살을 하고 이 자살한 후에 선 시가 유명한 이별을 하느니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맨드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맨드람이가 아니라 민들레에서 왔다 해야 되겠고 이것은 여자친구 손필은에게 들은 말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고 덜마 꽃은 맨드라미와 동격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덜마 꽃은 꽃 이름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랫마 윗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랫마을을 아랫마라고 하고 윗마을을 윗마라고 합니다. 산에 있는 마을을 산마, 들에 있는 마을을 들마 이런 말도 썼거든요. 이때 들마는 많은 마을인데 들은 들판할 때 들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마을로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간다 할 때 들이 아니겠느냐. 마을로 들어가는 꽃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핀 꽃. 그러니까 동구 앞에 핀 꽃이 바로 덜말꽃이다. 자, 동격으로 본다 하면 동구 앞에 핀 저 마을 입구에 핀 마을로 들어가는 장소에 적당히 핀 꽃인 민들레에게도 인사를 해야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맨드라미 꽃 따로 덜말꽃도 따로가 아니라 동격으로 보면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이 짬이란 말이 요즘은 안 쓰는데요. 1960년대 대중가요의 제목이나 가사에도 나온 말입니다. 짬 좀 내줘요. 한 처녀가 총각을 사랑해서 짬 좀 내달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으로도 쓰였습니다. 자, 짬이 뭐냐? 시간, 기회, 뭐 겨를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시간을 말할 때 짬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시간보다는 시대의 전후 사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무겁게 이야기한다면 시대 감각이랄까요? 시대 의식이랄까요? 자, 시대 감각도 모르고 시대 의식도 모르는 나의 한심한 영혼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모색하지 않고 자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수 없다 답을 하려무나
뭔가를 모색하지도 않고 방황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다는 겁니다. 지식인의 자조의식을 나타나고 내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비웃적거리는 것, 비웃는 것을 자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내 영혼은 내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라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답을 하라. 나의 영혼은 나의 육신에게 답을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스없다 답을 하는 문입니다. 하는 문화입니다. 너 이상화, 너 이 시대에 어떻게 살래? 이상화, 너 이 세상에 어떻게 처신할래? 이런 얘기가 바로 답을 하는 문화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음 시를 볼까요? 시의 내용을 볼까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자, 풋내. 풀의 냄새이기도 하고,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냄새가 또 풋내이기도 합니다.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건며 하루를 걷는다. 자, 다리를, 전다는 것은 불구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자, 봄 신령이 집히다. 이 역시 이때까지 아무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막 그냥 그러느니 하고 지나갔었죠. 자, 봄 신령이 집히다. 이 뜻이 뭡니까? 신들리는 걸 말합니다. 신들림 현상, 신들림의 현상이에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가 발표될 때가 거의 100년 전쯤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민간에서 민간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착 신앙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샤머니즘이죠. 자, 신령이 집히다. 신령. 이것은 바로 신인 합의를 뜻합니다. 몰입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 아까 제가 엠퍼시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필 인투하는 것. 자, 엠퍼시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래를 예감하는 신통한 힘. 뭐 주력이 생겼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력, 주술적인 힘. 신과 인간이 이렇게 합일이 되어서 주술적인 힘이 생겼다. 이게 바로 신령의 집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늘아 들아 내가 끄더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 우어라 말을 해다오 할 때 그때 누가 부르더냐 할 때 이 누구가 여기에서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신령을 뜻한다. 신적인 힘, 신적인 주술적인 힘, 신령을 뜻한다. 누가 하는 것은 신령인데 구체적으로 신령이 누굴까요? 우리 민간신앙, 토착신앙에서 하늘은 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울. 큰 울타리가 한울이에요. 그래서 한울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신이 있으면 땅에도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땅에도 신이 있다는 개념은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원형, 아키타입입니다. 집단 무의식입니다. 자, 이 신을 대모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신. 큰대자, 어미모자. 자, 우리는 땅의 신이 지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신밝기. 이 지신은 바로 사유지의 땅이고 강화랑 공유지의 땅에는 대모신, 어머니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는 토지를 바로 신격화시키면 바로 대모신입니다. 자, 그레이트 머더. 그렇다면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할 때 이 누구는 대모신. 광활한 땅을 관장하는 땅의 어머니신, 땅의 여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집히다. 자, 그러면 봄의 여신이다. 봄의 여신이 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민간신앙, 토착신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간신앙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하늘에는 하늘림, 땅에는 지신, 또 산에는 산신령, 여기에 말하는 신령은 덜신령이겠죠. 봄신령은 여기서 덜신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시를 읽어야 이 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와 관련해서 현재성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꺼집어낼까 합니다. 자, 이 시의 시적 화자 한번 보세요.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바로 자전적 화자, 즉 이상화 자신입니다. 시적 화자의 정신 상태가 어때요? 명료합니까? 몽롱합니까? 명료하지 않습니다. 몽롱합니다. 몽롱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어질하다, 어리버리하다 이런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각성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어때요? 시의 내용이 몽롱하고 어질하고 어리버리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누군가의 이끌려서 왔다.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찾는 것도, 모색하는 것도, 탐색하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건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신령이 집니다. 자, 봄신령이 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들림의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몽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스로에게 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봄은 어떻게 옵니까? 명료하게 옵니까? 몽롱하게 옵니까? 몽롱하게 옵니다. 봄이 갑자기 이렇게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즈. 자, 이름 좀 특이하네요. 유명한 시인입니다. 봄과 만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보다 이후에 늦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 생기 없고 굼뜨고 어리버리한 봄은 온다 하는 내용의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즈의 시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시가 이상화의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은 2019년입니다. 작년 3월달 이맘때는요. 참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1년 전에.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세먼지에게 빼앗긴 하늘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올해 지금 2020년 3월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3월인데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빼앗긴 인간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뭘까요? 사람 명자 사이간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간은 사람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 사이가 다들 멀어졌습니다. 접촉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가 자꾸 멀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봄은 오는가? 이런 긴 탄식이 생기는 그러한 지금 시대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하게 빼앗긴 대로 봄 오는가를 보고 미세먼지에게 빼앗긴 하늘에도 봄 오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빼앗긴 사람 사이에도 봄 오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